덩덩따 오,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미디어 컨텐츠 동아리 수누미입니다. 저는 바이올린 전공하는 김혜진이고요. 여긴 오늘의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국악과 가야금 전공 박예린입니다. 와, 오늘 저희는 서로에게 교환 레슨을 해줄 거예요. 서로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보질 않았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예린이는 저에게 가야금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서로 밑바닥까지 들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악기 소개를 해볼게. 가야금은 국악기 중 현악기에 속해 명주시를 주재료로 한다고 해서 현악기에 속한다고 하고 오동나무판 위에 안쪽을 올려서 줄을 받쳐놓고 오른손으로 뜯거나 튕기고 왼손으로 줄을 흔들거나 음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야. 가야금은 각 12줄을 아래부터 레솔라, 레미솔라시, 레미솔라 이렇게 각각 줄을 해야 돼. 우리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거의 벗어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오른손 수법을 배워볼 건데 일단 다섯 손가락을 최대한 붙이고 살짝 오므린다. 살짝 오므린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첫째 주름, 첫째 주름에 이렇게 딱 안착되게.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올릴 건데 이때 이 손바닥 가운데 밑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침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뜯고자 하는 줄에 이제 2번 손가락을 갖다 대고 3번 손가락은 그 앞줄,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은 그 앞줄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제 여음을 처리하거나 뮤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2번 주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튕기는 주법, 딱밤 같은 튕기는 주법을 배워볼 건데 2번 이 손톱을 살짝 가리게 한 다음에 힘차게 튕겨.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쌍튕김이라는 게 있어. 쌍튕김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3번 손가락까지 1번 뒤에 2번, 2번 뒤에 3번 이렇게 하고. 아, 얘가 1번이야? 1번, 2번, 3번. 1번 뒤에 이게 숨고 2번 뒤에 3번 이렇게 숨는 형태로. 오케이 오케이. 어려워.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나가지고 힘차게 또 튕겨. 그치? 한번 튕기고 다시 하려면 30초 걸려. 그래서 여기가 살짝 벌어지면 아주 좋은 자세. 그치? 오케이. 따당. 맞아. 우와. 이제 꾸밈음. 꾸밈음. 이것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거라서 2번은 밀고 3번은 이렇게 올리는. 2번 당기고 낫. 할 때 3번 같이. 닷. 그치? 닷. 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줄 흔드는 거. 그냥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손목이 꺾이지 않게만 조심하고. 꺾이지 않게. 그 다음에 팔 전체로 농연한다는 느낌으로. 아, 농현이라고? 비브라토? 알지. 그거를 가야금으로 한다. 생각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줄은 반드시 이 두 손가락으로, 가야금은. 오케이, 오케이. 두 손가락으로 흔들어야 되고. 이거 맞죠? 시작! 오른손 먼저 뜯고 흔들면 돼. 아니, 시작! 뜯고, 잘하는데? 뽑는 거는 보통은 이제 라줄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잔농형까지 해주면 환상적인. 그치, 그 줄에서 아주 조금만 누르면 돼. 뜯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이제 가야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오른손 왼손 주법이야. 와. 솔직히 이것만 하면은 모두가 아는 민요를 기본적으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 가야금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오른손 수법, 왼손 수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부터 민요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 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리랑을 한번 연주를 해볼게. 오케이. 그럼 이제 악보를 보고 아까 지켰던 2번 수법 지키면서 여기 또 네 번째 줄 같이 해볼까? 시작! 레미레미솔솔라. 야, 헷갈려! 그냥 부즈. 시라시라솔미레레레 튕기고. 오케이! 미레미솔.
솔, 솔, 라, 솔, 라, 시, 라, 솔, 미, 레, 미, 솔, 솔, 라, 솔, 솔. 쉬고. 여기. 이거 색깔 좀 칠해주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무슨. 시작. 레, 둘, 셋, 넷, 시, 라, 시, 라, 시, 라, 솔, 미, 레. 튕기고. 레, 미, 레, 미, 솔. 튕기고. 라, 솔, 라, 시, 라, 솔, 미, 레, 미, 솔. 튕기고. 솔, 라, 솔, 솔. 어. 이렇게 하면 아리랑 완주. 와, 완주. 완주. 너무 멋있죠? 야매로 했다. 어, 한번 이렇게 가야금 해보니까 어때? 아파. 우리도 너무 아프잖아. 이게 튕기는 기술 있는데 아프다. 이게 더 두껍고 장력이 센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보다. 우리 장단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장단이요? 어, 장단은 박자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진 않은 우리가 몸으로 즐겨야 되는 아주 흥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장단이거든. 어, 그래서 그루브를 타면서 이제 어, 장단 친구를 불러왔으니까 한번 친구? 같이 연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누미에서 활동 중이고 현재 국악타악과에 재학 중인 노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지금 가야금 배운 지 5분 됐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요. 네. 이제 아리랑은 세마치 장단이라는 건데 우리가 세마치 장단을 잠깐만... 네마치 장단 없어요? 세마치 장단이 세 가지로 세 개 박자로 떠들린다고 해서 세마치 장단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입으로만 따라해 볼게요. 입으로? 아, 네. 그루브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루브. 하나, 알지. 둘, 셋, 둘, 둘, 셋, 텅, 텅, 따붕, 따. 텅, 텅, 따붕, 따. 텅, 텅, 따붕, 따. 텅, 텅, 따붕, 따. 오, 좋아. 이게 바로 세마치 장단. 오케이. 장단까지 알아가는 시간. 마스터했다. 그러면 맞춰볼까요? 그 방법을 준비해보도록. 와, 진짜 가깝다. 연주를 해봅시다. 네.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솔직히 인정하지? 아, 와, 칭찬받았다.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해. 다행이다. 어, 일단 하루 만에 이렇게 좌수법, 우수법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뭐, 자. 아, 좌수법, 우수법은, 어, 왼좌. 최우수법은 없어요? 아, 왼좌, 오른우 해서 아~ 왼손과 오른손의 수법, 수법을 말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잘 구사를 하고 예. 첫날에 이렇게 장단까지 맞춰보게 될 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잘해서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합주를 있어서 정말 와. 다행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박수. 선생님 최고. 어, 제가 우리 혜진 언니에게 바이올린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잘할 수 있겠죠? 너무 걱정돼.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소리를 이렇게밖에 못 내? 죄송합니다.